네, 안녕하세요. 샤이니 민호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 샤이니의 온유 씨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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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샤이니 온유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앨범을 내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데요. 조금 긴장이 되지만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컴백하는 소감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우선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솔로 앨범으로서 그리고 또 활동을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제 솔로 앨범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좀 많이 되긴 했는데 그만큼 생각한 게 굉장히 많아요. 한층 더 성숙한 음악 보여드리려고 했고 색다른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또 노력 많이 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타이틀곡 다이스 어떤 곡인가요? 네, 다이스는 확실히 리듬감이 너무 좋잖아요. 네. 전 처음에 데모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 트랙에서 팍 터져나오는 그 리듬을 듣고 아, 이거는 타이틀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픽업을 했던 곡인데요. 리드미컬 하면서도 청량한 느낌이 진짜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이스가 또 주사위라는 뜻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사랑에 빠진 마음을 게임에다가 좀 비유를 했어요. 네. 뭐 예를 들면 보드게임이나 네,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네, 그런 게임에서 내가 질 걸 알지만 네, 여기에다 모든 걸 걸겠다. 오. 너에게 모든 걸 걸겠다라는 네, 내용을 가사로 좀 채택을 해서 담아봤습니다. 이번 앨범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솔로 아티스트 온유의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.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활동하는 첫 앨범이다 보니까 네, 조금 더 스펙트럼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온유라는 사람을 생각하셨을 때 발라드나 OST에서 잔잔한 노래만 하는 친구가 아닌 진짜 새로운 걸 도전할 수도 있고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그만큼 한 가지로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다양성이었던 것 같아요. 저로 인해서 뭐 앞으로 제가 해나가는 것들의 다양성을 만들고 싶었던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는 샤이니 민호였고요. 전 온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